36번부터 시작할게. 거의 모든 주요 스포츠 활동들은 경기된다 공으로. 그래서 일단 공이 포인트고, 그 공의 특징이 이제 2번부터 쭉 나오는데, 그래서 뭐 주제는 2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모든 공들이 다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에 해당되는 게한 4개 정도 나오니까 거기 다 체크하면 돼. 게임의 규칙들은 항상 포함한다. 규칙들을 어떤 종류의 공의 종류에 대한. 그래서 공의 종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 요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니까 그 예시들은 다른 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어. 자, 어떤 공? 허락되는 공. 자, 컴마인지 뭐뭐 하면서 시작하면서 사이즈 그리고 무게에서 공은 또한 또 다른 조건이겠지. 가져야 한다. 특정한 뻣뻣함을 뭐 딱딱함이라고 해도 되고, 단단함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돼 있어. 여기서 일단 세개 나왔지. 크기, 무게, 단단함. 그리고 3번은 단단함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그래서 네 문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데요. 공은 어쩌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올바른 사이즈를, 무게를. 하지만 만약 그것이 만들어졌다면, 텅빈 공으로, 철이라면, 그것은 너무 딱딱할 것, 단단할 것이다. 새로운 문장. 그리고 만약 그것이 만들어졌다면, 가벼운 스티로폼, 곰으로, 무거운 중심부가 있는 곰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너무 부드러울 것이다. 그래서 단단함이 적당해야 된다를 이렇게 반대 상황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어. 비슷하게라는 연결어 시험에 나오면 어려우니까 잘 체크해두고, 단단함과 함께 공은 필요하다. 적절하게 튀는 것이.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이 튀는 정도. 단단한 고무 공이 너무 많이 튈수 있다. 대부분의 스포츠를 위해서. 그리고 딱딱한 공, 진흙으로 만들어진 은 전혀 안튈 수도 있다. 너무 심플한 36번이었습니다. 뭐 고민하고 자식할 것도 없고, 심지어 문법도 이렇다 할게 없기 때문에 출제가 될 확률이 아주 적거나, 만약에 출제가 되면 너무 쉬웠거나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다음 37번. 만약 네가 써야 한다면, 써야 했다면, have to의 과거니까 써야 했다면이겠다, 그지? 수학 방정식을. 넌 어쩌면 이렇게는 쓰지 않을 거다. 28 plus 14 equals 24 더하기 14는 42와 같다라는, 이런 영어로 안쓸 거다. 혹은 한국말로 안쓸 거다. 대신에 4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공식을 사용할 거다가 포인트야.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다. It take 시간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데 어떤 시간이 걸리다. 쓰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어려울 거다. 빠르게 읽는 것이. 그래서 이제 right 뒤에 뭐 목적어가 사실 빠져 있어. 그래서 이뭐 사실 it take 시간 to 부정사 하는 거는 거의 it에 대해서 안 물어보긴 하는데, 이 right 뒤에도 빠져 있고 read 뒤에도 빠져 있기 때문에 요 문장이라고, 이시 이 문장을 칭한다고 충분히 볼수 있어. 이렇게 쓴 것은 읽기에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이렇게 쓴 것은 읽기에 너무 어려울 것이다. 빠르게 읽기에 너무 어려울 것이다. 너는 이렇게 쓸 거다. 28, 이렇게 공식으로 쓸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would라든지, had to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취하고 있긴 있어. 그래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포인트는 이거야. The saying 같은 게 나오면 이제 비유하는 거고,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화학도 공식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화학도 공식을 사용한다. 항상 쉬운 일반적인 걸로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걸 비유해서 더 중요한 걸 뒤에 이야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학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화학은 써야 한다. 화학 공식을 항상. 그리고 그것은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쓰는 것. 그리고 읽는 것. 만약, 그래서 이 화학 공식. 만약, 그들이, that they가 화학 공식이겠지? Had to spell everything out. 모든 것을 spell 해야 한다면. 아이고, 이게 아니었어. spell. 읽는다기 때문에 화학자들이라고 가야겠네. 만약 그들이 써야, 발음, 말해야 한다면 하면 되겠지. 뭐, 발음해야 한다면, 말해야 한다면, 써야 한다면, spell out. 모든 것들을 써야 한다면, 글로 써야 한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they는 chemistry. 화학자들이 되겠네. 그래서 화학자들은 상징을 사용한다. 우리가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화학도 마찬가지로 상징을 사용한다. 수학의 공식, 뭐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화학 공식은 목록으로 내세운다. 모든 요소들을 어떤 서로 각각의 분자들을 형성하는. 자, 이거 병렬을 잘 봐야 돼. 얘랑 얘가 병렬이 아니야. 이렇게 병렬이. 그리고 사용한다. 작은 숫자들을 어디에다가 어떤 요소. 그래서 요소 말고 원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원소의 상징의 오른 바닥 오른쪽에, 오른쪽 아래가 되겠지. 왜 하냐? 상징하기 위해서 숫자를, 원소의 숫자를. 그 원소가, 여기 원소 아톰이 따로 있으니까. 오케이.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 작은 숫자를 사용한다. 그러네. 그래서 엘리먼트를 원소라고 하고, 원소로 이제 여기서는 쓰이고 있고, 아톰은 원자가 되고, 엘리먼트 원소, 몰레큘 분자. 엘리먼트를 일반적으로 어떤 성분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원소라고 돼 있어. 아마 화학에서는 엘리먼트를 항상 원소라고 표현하나 봐.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나열하다가 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것 같아. 다시. 화학 공식은, 화학식은 나열한다. 모든 원소들을, 각 분자를 형성하는, 그리고 사용한다. 작은 숫자를 바닥 오른쪽에 원소의 상징의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원자의 개수를 그 원소의. 그리고 이제 5번의 예시가 6번이고, 명확하게 예시이기 때문에 for example 시험에 나와도 뭐 쉽게 풀수 있을 거야. 화학식, 물을 위한 화학식은 H2O인데, 그것은 말해준다 우리에게 물 분자가, 자, be made up of, 요거 별표, 뭐뭐로 구성되다. up도 있고 of도 있는 게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야 돼. 두 개의 수소 H2O 원자, 그리고 하나의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 뭐, 그래서 이 37번도 6번 못지않게 쉬웠던 것 같아. 구성도 쉽고, 내용도 쉽고. 자, 매우 쉽다. 가주어야. 뭐가 매우 쉽냐? 과대평가하는 것이. 뭐를? 중요성을. 뭐의 중요성?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을. 그리고 병렬이야.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과소평가하는 것도 쉽다. 뭐를? 가치를. 그래서 중요성이랑 비슷한 단어를 썼어. 뭐의 가치? 작은 향상을 하는 것의 가치를.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뭔가 거대한 결정적인 무언가,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조금씩 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너무 자주 우리는 자 이거 convince 나름 중요한 어법으로 나오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convince 그 이게 만약에 보통 A of B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B가 이제 그냥 명사거나 아니면 의문사절 that을 제외한 명사절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이 of와 함께 온단 말이지. 지금처럼 유일하게 that절이 올 때는 of 없이 쓰는 게 포인트. A는 사람이고. 그래서 해석은 똑같지 뭐. A에게 B 혹은 대절을 납득 혹은 확신시키다.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원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우리는 납득시킨다. 우리 자신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목적어 자리에 그 제기대명사가 오잖아. 이럴 때에는 수동태로 바꿔도 말 똑같은 해석이 될 수 있어. We are convinced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지. 납득하게 된다,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지. 목적어 자리에 그 제기대명사가 올 때에만 그래. 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납득하게 된다. 큰 성공이 요구한다고. 큰 행동을 확신하다가 여기서 좀 나왔겠네. 확신하게 된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아마 성공이겠지? 큰 성공. 그 성공이라는 것이 살을 빼는 것이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것이든 혹은 어떠한 다른 목표를 성취하든 것이든 간에 참고로 N이 다음에 단수야. 우리는 압박을 둔다. 우리 자신에게 뭐하라고? 무언가 지진을 일으킬 만한 형상을 만들어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거대한 형상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가지고 meanwhile 한편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4번부터가 이제 진짜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1%만큼 바이가 만큼이거든. 향상하는 것은 특히 눈에 띄진 않지만 새로운 문장. 그것은 1%만큼 향상되는 것은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즉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효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 설명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주제문이라고 보면 되겠지. 차이점. 이러한 작은 향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점은 놀라게 한다. 그래서 ing인 거야. 여기에 있다. 뭐가 있냐? 어떻게 수학이 works out 작동하는지가 있다. 그래서 the math를 수학이라고 직역하면 해석이 좀 어색하고 계산이라고 했네. 계산. 계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여기에 있다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1%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약간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만약 네가 1% 더 나은 것을 더 나아진다면 get 다음에 형용사 쓴 거구나. 뭐뭐해지다 이런 표현이잖아. 그치? 나아진다면 매일 1년 동안 너는 end up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37배 더 나아질 것이다. By the time you're done, 네가 끝나졌을 때쯤에는 미래를 나타내지만 현재를 쓰고 있다는 거. You will 쓰지 않는다는 거지. You will be done. 왜냐하면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Okay. Conversely 반대로라는 연결어. 뭐 내용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 빈칸으로 나와도 쉬울 거야. 만약 네가 1% 더 나빠진다면 get 다음에 형용사 쓰는 경우
조짐. 매일 1년 동안 너는 쇠퇴하게 될 것이다. 거의 0으로. What starts as a small win or small failure? 그래서 주어 자리오는 명사절. 주어가 빠져있는 불안문이기 때문에 what. 시작한 것, 작은 승리나 작은 실패로는 이르게 될 것이다. 훨씬 더 많은 무언가로 이르게 될 것이다. Amount to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그래서 이 4번이랑 똑같은 문장이 8번이니까 8번에다가도 형광펜. 자, 그 다음 39번. 지속되는 생존, 인류의 생존은 설명될 수 있다 하면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이 시그널 잘 기억해야 돼. 어떻게 인류는 생존해왔냐? 능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무슨 능력? 적응하는 능력. 어디에? 우리 환경에. 업데이트 적응하다. 어답트 채택하다. 입양하다기 때문에 이거 잘 구분해서 써야 돼. 그래서 뭐 주제지 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생존을 잘 해왔다. 라는 뻔하디 뻔한 내용. 누가 봐도 주제문이었어. 비록 우리가 may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 추측이야. 몇몇의 우리 조상의 생존 기술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배워왔다. 새로운 기술들을 그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어짐에 따라. 자, 오늘날 갭, 무슨 갭? 스킬 비트윈이니까 엔드 찾아보자. 여기 있네. 우리가 한때 가졌던 기술, 지금 없다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사이의 갭이, 요렇게 하자. 사이의 갭이, 자, 이게 주어 동사야. 자, 그 다음에 grow 뒤에 형용사, 얘도 좀 알아두자. grow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점점 모모해지다. 뭐 get이로, get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비교급 강조, ever. 지금 것이구나. 강조 아니었어. 미안. even이 아니라 ever이었네. 지금껏 더 넓어져 왔다. 모함에 따라. as가 오랜만에 따라로 쓰이네. 우리가 의존함에 따라. 더 많이. 어디에? 현대 기술에 의존함에 따라. 즉, 옛날 기술을 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는데, 이 교집합 부분,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야. 왜?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옛날, 지금은 그래서 옛날의 생존을 위해서 썼던 기술들을 사람들이 거의 안 가지고 있다는 거지. 쌤이 어릴 때만 해도 가끔 그냥 살아있는 닭을 사가지고 막 해, 해체하고 막 죽여가지고 막 하고 막 이랬거든? 요즘에는 그럴 기회가 전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요즘 아이들은 닭을 어떻게, 뭐라 하냐, 분해라고 해야 되나? 닭을 어떻게, 잔인하지만 죽여서 이렇게 먹기 좋게 준비하는가를 전혀 모르는 거지. 자, 근데 그래서 그 얘기인 거야. 지금 스킬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 따라서 인과관계가 또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가 나올 확률이 커. 네가 향할 때, 야생으로 향할 때 가주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완전히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 그 환경을 위해. 자, 이게 진짜 주제문이겠네.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 지금까지 밑밥을 깐 내용이었어. 미안하지만 이거는 이 전제에 해당되는 주제문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덧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전제 때문에, 즉 사람이 계속 생존 기술을 터득하고 옛날 거는 버리고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래서 잃어버린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 야생이겠지? 야생으로 갈 때에는 그 환경에 잘 준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조사해라. 명령문이지. 명령문도 항상 시그널이기는 해. 어떻게 원주민들이 옷을 입고 일하고 먹는지를. 요게 포인트네. 일본이 너무 주제문 같은 느낌이 셌지만 뒤에 이제 내용을 봤더니 거의 전제에 해당되는 밑밥 정도였어. 다시 보라색으로 바꿔줘야겠네. 첫 문장. 어떻게 그들이 적응해 왔는지. 뭐 적응이란 단어는 계속 중요해. 그들의 방식에, 삶의 방식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는 도와줄 것이다. 너가 이해하도록 환경을 그리고 허락해 줄 것이다. 너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뭐를 최고의 장비를 그리고 이거 병렬이 너무 많은데 배우도록 OC1, OC2 뭐를 올바른 기술들을 이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 봐 이거 서바이벌 시츄에이션이 여기서는 생존이 걸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리스키 정도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대부분의 생존이 걸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게 occur이랑 비슷하겠지? happen이랑 비슷하고 포인트는 이게 자동사라는 거. 이게 오답으로 arouse가 자주 나오는데 유발하다야. 전혀 다르잖아, 그지? 오케이. 자타동사 차이로 가끔 물어보니까 기억해주고 생존이 걸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과로. 뭐의 결과? 여러 개의 사건들의 결과로. 어떤 사건? could have been avoided. 피해질 수도 있었던.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좀 기억을 해두자. could have PP잖아, 그지? 막, 뭐 굳이 조건을 따지자면, 기술이 있었다면, 이겠지. 기술이 있었더라면 피해질 법한 그런 일련의 사건의 결과로 생존이 걸릴 위험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고 굳이 if 절을 뒤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자면 if 써볼까? 왠지 쓰고 싶네.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t had 뭐뭐가 없었다면만 떠오르는구나. 있었다면 해당되는 거는 if technology had been there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딱히 떨어지는 그런 있었다면은 생각이 안 나는군. 없었다면 피해질 법한이 아니고 있었다면 피해질 법한이니까 technology had been there. 뭐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포인트는 이 과거 완료라는 거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런 전제 때문에 적응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왔는데 그 기술들이 없어지고 생겨나고 했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야생 새로운 환경에 갈 때는 기술을 미리 준비하고 가라. 자, 40번.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요청했다. 낯선 사람들 pairs니까 원래 one pair 그러면 한 쌍인데 여기서는 pairs니까 여러 쌍이야. 여러 짝 여러 쌍의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앉도록 방해. 그리고 이야기하도록. 이게 병렬이네. 챗 동사니까 In a half of the room 방의 절반 부분에는 셀폰이 위치되어 있었다. 근처에 있는 테이블에 In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 자, the other 포인트야 포인트 그 반을 딱 잘랐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나머지 뭐랄까 마지막 하나 방이겠지 그지? 그래서 방을 잘라가지고 방을 그렇지 여러 방 중에
반반. 그리고 여러 강 중에 The Other Half. 마지막 이게 The Other Half지만 방이 여러 개인가 봐. 여러 개에서 The Other이기 때문에 여러 방일 수 있어. 이게 마지막 하나라고 하긴 좀 그렇네. 그룹을 두 개를 나눴단 소리야. 그룹. 그래서 이제 방 하나, 나머지 방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좀까지 찍으니까 사람 얼굴 같군. 어쨌든 포인트는 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 나머지 하나의 그룹 할 때는 더가 필요하다. 어쨌든 어떠한 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placed와 present가 얘는 사실 형용사고 얘는 PP 형태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 자, 핸드폰이 있는 방들, 핸드폰이 없는 방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아, 대화가 끝나고 난 후 과거 완료를 썼네. 연구원들은 요청했다. 아마 이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서 과거 완료를 쓴 것 같아. 대화가 끝난 게 먼저, 그 다음에 물어본 거. 뒤에 OC가 없네. 물어보았다가 맞겠다. 참가자들이 물어보았다. 무엇을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그래서 서로 어때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어떤 것 같아요? 한 쌍씩 집어넣었으니까. 자, 여기에 있다. 뭐가 있냐? 그들이 배운 것이. 연구원들이 결과로 배운 거겠지. 핸드폰이 있을 때에는 방에 참가자들이 보고했다.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뭐라고 보고했냐? 타동사 뒤에는 대절이야. 대시 생략돼 있어. 그들 관계가 나빠졌다고. 뭐보다? 어... Who talked in cell phone free room. 핸드폰이 없는 방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보다. 그래서 폰이 있을 때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거야. 특이하지, 그지? 한 쌍들, 그래서 서로 둘이 짝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계속 pairs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이 있는 방에 있던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파트너가 보여주었다고. 더 적은 공감을. sympathy. sympathy가 딱 공감이고, empathy가 딱 공감이고, sympathy는 약간 동정의 뜻으로 많이 쓰이긴 해. PT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뜻이 다르지만 혹시 뭐 동의어로 물어보면 가능은 하니까 sympathy, PT 둘 다 좀 기억을 해두자. 생각해봐라. All the time. 항상 you've sat down. 네가 앉아있다는 것을. 어디에? 뭐하기 위해? 점심을 먹기 위해 너희 친구랑. 그래서 모든 순간을 떠올려봐라. 어떤 모든 순간 when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네가 앉았던 모든 순간 친구랑 밥을 먹기 위해. 병렬이네. 그리고 지금 이게 둘 다 PP야. 네가 두었던 순간 이러면 될 것 같아. 너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다가.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마이테의 PP 뭐 했을지도 모른다. 너는 어쩌면 좋은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너 자신에 대해. 왜냐하면 네가 핸드폰을 이거 이어 동사지 pick up it 하면 틀린다는 거. 하지만 pick the phone up도 되고 pick up the phone도 된다는 거. 오랜만에 이어 동사 또 갑자기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막 밑줄 쭉 긋고 막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어 동사까지 잘 기억해 두자. 왜냐면 네가 폰을 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잘했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너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너의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들도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다. 너의 연결이 상하게 한다가 낫겠다. 상하게 한다. 뭐 데미지 정도가 되겠지, 그지? 너의 연결을. 사람과. 어떤 사람? 네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다는 것만으로 관계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요약문. 40번 문제니까 이게 요약문이었어. 존재. 핸드폰의 존재가 약화시킨다. 연결을. 사람들 사이에 대화와 관련된. 심지어 폰이
무시되고 있을 때조차도. 무시되고 있다는 게이 부분이거든. 반환을 안 받았는데도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막 튼튼한 관계가 아니지. 그래서 8번은 출제할 때는 아예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주제문 표시를 여기다 하지 않고 여기다 할게. 폰이 커넥션, 릴레이션십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 마지막 41번, 2번. 어렸을 때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다. work 다음에 hard가 오면 노력했다가 자연스럽지, 그지? 뭐 하려고? 배우려고 자전거 타는 법을.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get back on. 다시 뭐 도전한다. 다시 돌아온다. 뭐할 때까지? 그것이 뭐가? 자전거 타는 것이 두 번째 천성이 될 때까지. 누구나 경험해봤을 법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야. 어렸을 때는 끊임없이 도전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in our adult lives, 어른이 되어서 무언가를 시도할 때, 우리는 보통 한 번에 시도를 한다. make attempt. 뭐 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뭐를? 그것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하고 안 되면 그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계속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지. 만약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처음에 혹은 만약에 두 개가 나왔어. 만약 약간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우린 우리 자신에게 말한다. 무슨 말을 하냐? It wasn't a success. 그건 성공이 아니었다고. 뭐 하기보다는 또 다른 another shot. Another try를 주기 전에 Give it another shot, give it another try 뭐둘다될수 있겠지. 아니 뭐 이걸 통째로 Trying it again 이렇게도 할수 있고 참고로 rather than 지금처럼 전치사로 쓰였다고 보면 돼. 그래서 ing를 쓰는 것도 포인트. 그래서 2번, 3번은 똑같은 말이야. 처음에 안 되면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처음에 안 되면 포기하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 뭐 이런 내용이지. 근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반복은 주된 요소이기 때문에. 뭐에? 과정에. 무슨 과정? 우리 뇌를 재연결시키는 과정에. 즉, 무슨 소리야? 반복하다 보면 다시 잘 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그 반복을 잘안 하니까 잘못된 거다. 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다이 반복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반복이 중요하다. 요 부분에다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5번. 생각해봐라, 이런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 너의 뇌가, 뉴런의 그물망, 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디어. 동격 관계이기 때문에 명사절, 명사절이기 때문에 위치는 될수 없다. 그래서 뇌가 이 신경세포의 그물망이라는 게이 4번에 대한 설명의 첫 단계인 거야. 그 그물망들이 연결될 것이다. 서로 언제? 네가 기억할 때마다 뭐할 것을 뇌의 친화적인 피드백 테크닉을 사용해야겠구나. remember to가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ing는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그래서 ing가 나오면 일단은 틀려. 그래서 이제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때이 뉴런이 연결되는 거야. 뭐 계속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이러한 연결들은 처음에는 reliable, 의존할 만하지 않다. 컴마 계속 정법이지. 대슬 못 쓴다는 게 기본.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 그리고 어쩌면 왜냐면 선행사가 없잖아. 선행사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선행사 없을 때는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로 생각. 그리고 그것은 뭐 이렇게 해석하자.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너의 첫 번째 노력을 약간 마구잡이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커넥션이 없으니까, 믿을만 하지 않으니까. 커넥션이 없다는 거는 어설프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마구잡이, 자전거 배우는 것처럼. 너 어쩌면 기억할지도 모른다. 스텝들 중에 하나만. 원 오브 복수 명사. 그러면 엉망인 거지.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나머지 전부다야. The others. 나머지 전부다. 는 기억을 못하고 하나만 기억하고, 자전거 타는 것 중에 한 스텝만 기억하고 나머지 12개는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처음에 어설프니까. 그래서 not reliable 이라고 한 거야. 믿을만 하지 못하다, 의존할만 하지 못하다 처음에는. 근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커넥션이 일어나 가지고 잘 된다는 거지. 하지만 과학자들은 속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함께 활성화되는 that are activated 라고 바꿀 수 있겠지.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 함께 활성화되는 게 계속 뉴런 신경 쓰는 거야. 애를 쓰는 거지. 노력하는 거. 다시 말해서도 연결어. 반복 또 나오지, 그지? 어떤 행동의 반복은 강화시킨다. 연결을 뉴런 사이에 있는 활동과 관련된 뉴런 사이. 자전거 타기 같은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건 의미한다. 자, 이거 더 비교급 주어 동사는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많은 시간을 네가 시도할수록. try ing 시도하다지, 그지? try ing랑 try to를 가끔 물어보기도 하니까 기억해주면 좋아. 사용하려고 시도할수록 그 새로운 피드백 테크닉을 더 쉽게 한 세트. 그것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네가 그것이 필요할 때. 오케이. 요 테크닉이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하는 걸 뭐 포기하지 마라. 반복함으로써 뇌를 다시 연결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